가장 먼저 에뛰드하우스의 더블 라스팅 파운데이션을 사용할게요. 좀 오랜만에 이 제품 사용했는데 확실히 또 지속력, 커버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. 여름에 사용하기에 진짜 좋은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요즘에 자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컨실러 에뛰드하우스 빅커버 피치 핑크 컬러고요. 약간의 핑크기가 섞여 있어서 눈 아래 같은 데 바르면 확실히 이렇게 피부톤이 좀 살아나는 화사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엔 이글립스 파우더로 얼굴 전체에 세팅을 해줄게요. 그 다음은 또 제가 쉐딩 제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. 제가 항상 바르는 광대 밑, 턱선, 그리고 이마, 얼굴의 바깥쪽에 전체적으로 발라서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도록 컨투어링을 해줄게요. 이 컨투어링 제품은 세 가지 컬러로 나눠져 있는데 콧대 라인이랑 눈썹이랑 이어지는 부분을 컨투어링 할 때는 가장 밝은 부분만 사용을 해요. 그리고 같은 컬러로 눈두덩이까지 연결을 시켜서 눈에도 음영을 넣어줄게요. 그리고 다음 이 블러셔. 최근 한 두세 개 영상에 계속 이 블러셔만 사용을 한 거였어요. 진짜 많은 분들이 어떤 블러셔 사용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요즘 진짜 좋아하는 어퓨 파스텔 블러셔 OR02 오렌지 컬러예요. 그 다음엔 또 제가 항상 하는 아리따움 매트 포뮬라로 눈썹을 그려주고 눈썹 마스카라까지 발라서 제 지금 헤어 컬러랑 컬러를 좀 맞춰줄게요. 그 다음에는 약간 오렌지빛이 나는 음영 섀도우인 미샤 모던 섀도우 치아바타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넓게 발라줄게요. 무난한 음영 컬러인데 약간의 오렌지빛이 돌아서 오렌지 계열, 뭐 피치 계열 메이크업을 할 때 베이스 컬러로 쓰기 되게 좋은 음영 섀도우예요. 그 다음에는 매트한 오렌지빛의 섀도우를 아까 치아바타 바른 것보다 조금 더 안쪽에 발라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해줄게요. 그 다음 키스미 아이라이너로 라인을 그려줄게요. 평소보다 조금 더 끝이 올라가게 그려줄 거예요. 저는 왠지 이렇게 좀 여름에 발랄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끝을 내려주는 것보단 끝을 좀 올려주는 게 더 시원해 보이고 좀 더 이런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라인을 좀 도톰하게 그리다 보니까 뒤에 오렌지 컬러가 조금 죽는 것 같아서 아까 사용했던 그 오렌지 컬러를 한 번 더 발라줄게요. 언더 바깥쪽이랑도 이어주고요. 그 다음에는 VDL 엑스퍼트 컬러 팟 아이즈 어웨이크닝 약간 피치 코랄빛의 글리터 팟이고요. 이런 글리터 제품은 손가락을 사용하는 게 훨씬 발색도 잘 나고 가루 날림도 없어요. 그리고 편집하면서 봤더니 펜슬 아이라이너를 로드샵 제품을 안 썼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그냥 기본 브라운 아이라이너 사용해서 언더 바깥쪽에 라인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속눈썹 컬링하고 마스카라는 저의 인생 마스카라 에뛰드하우스 컬픽스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눈썹을 올려줄게요. 얘는 진짜 사용하고 나가면 다들 속눈썹 붙였냐고 물어볼 정도로 컬링력이 굉장히 우수한데 단점은 정말 하나인 것 같아요. 잘 안 지워지는 거. 그 다음엔 에스쁘아 스위치 온을 애교살 부분에 발라주고요. 마지막 립은 요즘에 좀 제가 너무 쨍한 컬러만 바르다 보니까 약간은 연한 컬러에 또 눈이 가더라고요. 좀 투명한 오렌지, 오렌지인데 좀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는 더샘의 More Than You 컬러를 입술 전체에 발라주면 오늘 저의 로드샵 메이크업으로 한 오렌지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세요. 블렌딩을 굉장히 빨리 해줘야 되는데 정말 지속력은 얘를 따라올 자가 없고